검도인의 무기인 죽도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성인 남성용 죽도는 520g 내외로 실제 진검이 800에서 900g대인 것을 생각해보면 쇠로 만든 진검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휘두르던 죽도나 태권도장에 비치된 죽도들은 대부분 300g대인 아동용 죽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용 죽도는 굉장히 비싸니까요. 때문에 실제 죽도를 처음 들어본 성인 남성들은 이거 왜 이리 무겁지?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게는 둘째치고 검도에서 요구되는 속도를 내려면 생각보다도 매우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자신에게 잘 맞는 죽도를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고도형과 동장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흔한 형태인 동장형 죽도입니다. 동장형은 죽도의 손잡이나 코등이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만큼 비교적 가볍게 들 수 있어 초심자들이나 매우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선수들의 시합에 죽도 규정이 생기며 지나치게 얇은 죽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과거엔 도발이에만 모든 무게를 투자한 괴이한 모양의 동장형 죽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도형 죽도는 진검의 밸런스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는 만큼 무게가 검의 앞쪽에 실려있거나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있는 직도 형태의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충분히 죽도를 다루지 못하는 초심자들이 사용하는 경우 손목이나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력이 쌓인 분들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 선수인 조진용 선수가 속도가 중요한 선수들끼리의 경쟁에서도 고도형 죽도인 조스이라는 죽도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조수이가 딱 한 자루 있는데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고가인 만큼 생각보다 매우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죽도의 병역, 즉 손잡이 길이에 따라 또 형태가 나뉘어집니다. 먼저 손잡이가 짧은 병단형 죽도입니다. 손잡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칼끝 쪽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진검과 비슷한 밸런스를 느낄 수 있게 되며 머리치기에 더 강한 이점을 갖게 되지만 검을 돌려쳐야 하는 허리치기 등의 기술엔 좋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머리치기를 위주로 치는 데다 애석하게도 팔이 짧기 때문에 병단형 죽도를 즐겨 사용합니다. 죽도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네, 잡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한 3-4cm? 네, 한 4cm 정도 남는 것 같네요. 손잡이가 긴 병장형 죽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 쓰이지 않는데요. 이유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상대보다 그만큼 리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편수 공격을 하는 상단세 분들이 병장형 죽도를 사용합니다. 손잡이의 형태에 따른 변화도 있습니다. 병태형 죽도는 손잡이가 두꺼운 죽도로 손이 크신 분들이나 죽도를 세게 쥐지 않고 파지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잡이가 두꺼운 만큼 가볍게 호환에 끼워 넣는 느낌으로 죽도를 쥐는 것이죠. 타원형 죽도도 있습니다. 애초에 진검 손잡이의 형태가 타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타원형 죽도가 가장 진검에 가깝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도는 원형이기에 사용하다 보면 검날이 좌우로 돌아가는 일이 종종 있지만 타원형 죽도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죽도를 이런 타원형으로 바꿔주는 아이템도 있다고 하니 진검의 감각으로 죽도를 쥐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으로도 훈연을 해서 내구성을 강화했다는 훈연 죽도, 그리고 괴랄하게도 카본으로 제작된 카본 죽도까지 버레벨 죽도가 다 있습니다만 훈연 죽도는 올라가는 가격에 비해 그만큼 유의미하게 내구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에 호불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갈색으로 훈연된 죽도가 그냥 예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본 죽도는 튼튼한 만큼 상대의 머리나 손목이 쪼개지는 통증을 주게 되어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유니크한 죽도가 되어버렸죠. 마지막으로는 팔각형 죽도입니다. 타원형과도 비슷한 이 팔각형 죽도는 일단 손에 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타원형 죽도와 마찬가지로 죽도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죠. 제작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수요가 많진 않기 때문에 흔한 죽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류심이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죽도는 아니지만 무려 병단 팔각형의 죽도입니다. 형태는 고도형과 동장형의 가운데 정도 되는 느낌인데 완전한 고도형은 너무 무겁고 한국 동장형은 너무 날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형태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회사들의 동장형 죽도와 밸런스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짧은 병단형의 팔각형인 형태입니다. 머리치기를 좋아하시는 분, 연타보다는 한 방 한 방에 혼을 거시는 분들을 위한 죽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두 달째 이 죽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죽도가 제 베스트 죽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류심이기 때문에
두께나 무게 역시 규정에 맞게 까다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죽도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한번 분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죽도가 재고로 보관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에 수분이 말라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안팎에 죽도유, 동백유 등을 도포해서 말린 후 사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용량 대비 훨씬 저렴하고 죽도가 아닌 마사지 같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검도인의 무기 죽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구 커플이었습니다. 선생님 힘들어요? 도장이 너네 집 앞방이야? 오스! 오스! 곧 다른 데 거잖아.